안녕하세요. 황상민의 심리상담소 2018 시작하겠습니다. 아니, 줄리 씨. 네. 잘리셨다는 소문이 들렸는데. 제가 억지로 나왔습니다. 억지로 나왔어요? 네, 무조건 앉아있으면. 앉아있으면 된다. 끌어내지는 않으시더라고요. 그럼요, 그럼요. 아, 그래도. 그런데 전 심리적으로 부담이 많이 되는데. 거의 내 등 뒤에서 칼을 꼽을 수 있는 그 마음으로 지금 둘리 씨가 방송에 참여한다고. 하지만 또 언제 그랬냐는 듯이. 네. 또 모습을 바꿔서 박사님하고 보호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나를 이제 보호하겠다는 마음으로. 네. 모든 비난은 제가 다 감수하겠습니다. 이야. 야, 한심서 패널 하고 싶은 이런 마음을 이렇게라도 표현하는군요. 네. 야, 진짜 둘리 씨의 그 이 열정에 감동 먹었어. 네. 어떻게 인간이 저렇게 살 수가 있냐? 아, 인간이 아니구나. 인간이 아니니까 그래. 파충류. 카멜레온. 카멜레온이네요, 제가. 그러네요. 어떻게 기쁘신가 보죠? 아니요. 둘리 선생이 욕을 얻어먹으니까. 아닙니다, 아닙니다. 그런 마음은 없고요. 그런 마음 없고요. 네, 둘리가 온탄탄 뒤통수를 노리는 걸 어떻게 옆에서 한번 막아볼까? 이 마음 한번 헌신해볼까? 사회생활이. 이야. 짠 선생이, 흥 박사가 지금 적으로부터 둘리 쌓여가지고 언제 칼을 맞을지 모른다는 그 두려움에 시달리고 있구나. 그 부분에서 나의 존재 이유, 나의 존재감을 언제 내가 확인할까? 그래서 딱 그렇죠. 몸빵. 몸빵이라고 하겠다. 예수님한테서 예수님 그 인간들이 오면요 제가 이 칼로 가지고 다 그렇죠. 막아 뜯겠습니다. 그렇죠. 그래놓고 왔을 때 도망가는 거죠. 베드로는 누구예요 그 사람? 나 모르는데요? 라고 했어요. 본인은 도망가겠다고요? 도망을 안 간다니까요 글쎄. 안 간다고요? 네, 네. 막아드린다니까 몸빵. 박사님 아. 인생은 혼자예요. 그냥 날보 칼을 맞으라는 이야기죠. 지금 짠 선생이 몸빵이라도 하겠다는데 그거를 격려하고 지지는 못해줄 망정. 아니 박사님조차도 뭔가 믿지 못하는 표정. 왜냐하면 지금까지 내 주위에 있는 인간이 몸빵을 한 경우는 없거든요. 항상 등 뒤에서 칼을 꽂거나 목을 찌르거나 했지. 그래서 그 몸빵도 믿지 않고 또 칼을 안 찌르겠다는 것도 믿지 않고. 근데 이래놓고 또 항상 당해. 근데 박사님같이 통찰이 있으시고 많은 분들한테 존경을 받는 분이 왜 그렇게 항상. 난 내가 잘릴 거를 다 예상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설마 설마 뭐 그런 게 있잖아요. 그리고 어떤 일이 벌어질 건가에 대해서 어느 정도 다 보였어요. 우리 속담이 있잖아요. 중이 지물이 못 깎는다. 그리고 자기를 보호하는 데 있어서는 아무리 통찰을 많이 가지고 있어도 소용이 없어요. 그거는 카산드라의 저주. 혹시 들어보셨어요? 카산드라가 트로이의 목마 할 때 노는 그 예언자예요. 그런데 신의 저주를 받았어요. 아주 예지력이 뛰어난 통찰력이 있는 공주였어요. 근데 너가 그 가지고 있는 예지력과 통찰력을 발휘해서 사람들한테 알려줘요. 그런데 사람들은 믿지 않는 그 저주를 받은 거예요. 지금 내가 그 저주에 있다는 거 알겠죠? 와, 되게 마음 짠해지네요 갑자기. 근데 청취자분들은 박사님께서 무당이 맞추는 뭘 맞춰 맞추기는 그런 건 아니지만 네. 그 통찰력이 이제 맞아떨어진다. 맞아떨어진다? 네. 통찰력은 맞아떨어진다가 아니라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공유할 수 있느냐. 공유하게 되면 카산드라의 저주에서 벗어나는 거고 그 통찰력을 부정하고 부인하게 되면 그 저주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럼 청취자분들께서 많이 아는 분들한테 소개해 주시고 하면 그렇죠. 되겠네요. 그리고 항심소가 모든 사람들이 매일매일 하루를 시작하는 그날이 오면 이 카산드라의 저주에서 내가 풀려나겠죠. 황심소 후원 계좌번호는 231910-0116-51404 하나은행입니다. 카카오톡으로도 송금 후원 가능합니다.
카카오톡 아이디는 WHANGSIMSO입니다. 황심소는 여러분의 후원을 통해 운영되고 있습니다. 황심소를 후원해주시는 여러분 덕분에 황심소가 여러분의 삶의 고민과 궁금증에 대한 해결책을 공유하고 나를 아는 과정을 함께하고 끝까지 사회와 권력자들에게 계속해서 질문을 던질 수 있었습니다. 황심소는 팟빵과 유튜브에 업로드되고 있으며 방송 외에도 황심소 소식이 궁금하시거나 황심소에 적극 참여하고 싶으신 분들은 황심소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네이버 카페 황심소 공식 홈페이지 그리고 트위터가 있습니다. 제작진이 직접 운영하는 황심소 네이버 카페에 가입하시면 황심소를 보는 사람들과 함께 방송에 대한 질문과 의견을 나눌 수 있고 앞으로 더 커질 공사모 활동에 참여하며 대한민국을 바꿔나가는 일원이 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황심소 활동에 적극 참여할 수 있을 때 대한민국은 더욱더 촛불로 바꾸려 했던 그런 나라와 가까워집니다. 황심소의 가치와 공사모 활동에 공감하신다면 주인으로 살고자 하는 친구들에게 황심소 SNS에 올라오는 유튜브 링크를 공유해보세요. 직접 후원 외에도 황심소 유튜브 채널의 구독과 알람 설정, 그리고 각 에피소드의 좋아요와 광고를 건너뛰지 않고 봐주시는 것도 후원만큼의 큰 힘이 됩니다. 자, 오늘 무슨 사연 가지고 오셨어요? 오늘은 자기 자신이 싫다고 하시는 분의 사연을 가지고 왔습니다. 네, 한번 읽어봐 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많은 분들의 이야기 중 저와 비슷한 사례를 통해서 힘을 얻고 있지만 아직도 제 문제를 해결하지 못해 사연을 올립니다. 저는 저 자신이 너무 싫습니다. 저는 26살에 변리사 시험에 합격해서 30살이 된 현재까지 변리사로 일하고 있고 결혼은 28살에 했습니다. 변리사라고 하면 어려서부터 공부를 잘한 사람이라고 생각하시는데 저는 고등학교 때 대학에 진학하지 않겠다고 우겼는데 담임선생님께서 성적이 아깝다며 만류해 대학에 진학한 케이스입니다. 다행히 대학 공부가 적성에 잘 맞는 편이었는지 수석으로 졸업하고 변리사 시험도 1년 6개월도 채 공부하지 않고 합격했습니다. 머리가 좋은 것이라고 하는 분들이 많은데 제 생각에는 제 머리가 나쁘다는 열등감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어려서부터도 그랬습니다. 문제는 변리사 합격 후부터 본격적으로 나타났습니다. 저 스스로가 너무나도 싫은 겁니다. 지방대 비메이저 공대를 졸업한 여자이기 때문에 취직이 녹록치 않았습니다. 그래서 다소 힘든 업무를 하며 경력을 쌓았는데 그 당시에 많이 지쳤습니다. 힘든 시기에도 저를 좋아해주는 분들이 많이 생겼고 이들을 감당하기 어려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이상하게 가슴은 허전하고 사람들이 더 무서워졌습니다. 이게 아닌데, 내가 바라는 건 이게 아닌데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좀 제 멋대로입니다. 제 멋대로 하고 싶지 않은데 어느샌가 제 멋대로 하고 있어요. 때론 저의 세상 속에서 왕따당하는 기분이 듭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이 저를 밀어줍니다. 항상 주변엔 친구들이 넘쳤기에 사람에게 먼저 다가가 본 적이 거의 없습니다. 결혼식 때 사람을 초대하지 않았을 정도로 사람이 피곤합니다. 제 생각에 저는 참 배은망덕한 사람입니다. 사랑해주는 사람들에게 보답을 해야 하는데 그게 안 됩니다. 공부를 더 하면 컴플렉스도 극복하고 사람 만나는 것도 덜 피곤할까 싶어서 대학원에 진학했습니다. 자존감은 높아진 게 분명한데 묘하게 우울합니다. 인정도 받는 것 같고 찾아주는 사람도 많고 나만 열심히 하면 성공할 것 같은데 마음은 이게 아니라고 외치는 것 같습니다. 사람 만나는 게 무섭고 사람을 만나면 영혼까지 다 털린 기분이 듭니다. 그러고 보니 저 자신이 싫고 제 직업도 싫습니다. 오랜 꿈인 빵집이나 악세사리샵을 운영하고 싶습니다. 예쁘고 아기자기하고 제 손안에서 모든 게 해결될 수 있는 그런 일을 하고 싶어요. 어려서부터 손으로 하는 일인 바느질, 요리, 제빵, 악세사리 만들기, 그림 그리기 같은 일을 좋아했는데 수학을 잘한다는 이유로 못하겠어요. 그런데 지금도 여전히 이런 일을 하면 설레고 즐겁고 본격적으로 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 지금 제자리에서 인정받고 있는데도 이런 생각이 계속 듭니다. 누군가가 그게 맞다고 한다면 당장에 현 직업을 그만둘 생각이 있습니다. 그런데도 겁이 납니다. 제 일을 그만두게 되면 제가 아니게 될 것 같은 걱정도 듭니다. 한적한 마을에서 근검절약하면서 소소하게 이웃을 도우면서 비교하지 않고 빵을 굽고 살고 싶습니다. 이 생각, 이 상상하면 걱정도 되지만 행복한 기분이 듭니다.
저는 뭘 해도 성공할 사람이라고 생각하는데 변리사로서 성공하는 것보다 파티쉐로서 성공하고 싶습니다. 제 진심일까요? 직업을 바꾸면 우울감이 사라질까요? 그저 여성으로서의 컴플렉스, 지방대 컴플렉스인 것 아닐까요? 네, 크, 재밌네요. 변리사로 성공하는 것보다 파티쉐로 성공하고 싶습니다. 직업을 바꾸면 저 우울함이 사라질까요? 이분 문제가 뭔 것 같아요? 변리사가 딱 되시면 본인이 결정하고 본인이 클라이언트의 요구에 맞춰줘야 되는 게 되니까 이런 게 어려우셨다고 느끼는 걸까요? 아니요. 본인이 사실은 변리사 일 자체는 별로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지금 클라이언트한테 맞춰주거나 또는 그 뭐 변리사로서 토크 출연하기 위해서 관련된 여러 가지 이슈들을 이해하거나 이런 것들은 전혀 이 사람한테 문제거리가 아니에요. 근데 이분은 열등감이 있다고 그러고 가슴이 허전하다고 하시거든요. 그렇죠. 열등감이 항상 시달려요. 사람이 무섭다고라고. 사람이 무섭죠. 그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기대가 더 커진다는 느낌을 받으셔서 그런 건가요? 아니죠. 자아실현을 하고 싶으신 건가요? 자아실현. 이분은 자아실현이 뭔데요? 자기 손으로 통제해가지고 이렇게 만드는 자기의 창의력도 발휘하고 그리고 뭔가 변리사라는 직업이 잘은 모르겠지만 변리사는 자아실현 참 할 수 있는 직업이거든요. 아 그래요? 아 그럼 왜 그러시죠? 사실 부러운 경우 아닌가 싶어서. 뭐가 부러워요? 또 저희 심리 분석하시려고 그러죠. 어쨌든 지 문제가 뭔지를 모르는 이 똑똑한 아가씨. 그러면서 자기가 싫대요. 그러면서 자기는 지 마음대로 다 하고 싶대. 그리고 하려고 하면 또 다 돼. 그래서 그게 더 싫어. 되지 말아야 되는데. 이분이 진짜 26살의 변리사가 이게 만만한 얘기가 아닌데. 왜 만만해요? 나 만만한 얘기예요? 아 그럼요. 그러니까 본인이 항상 최고라는 거. 주위 있는 인간들이 가면 갈수록 찌질한데 자기가 아무리 잘해도 자기가 진짜 최고라는 인정을 받을 수 없다는 마치 이런 거죠. 나는 육두품, 나는 4등급, 2등급이야. 나는 어떻게 하더라도 1등급은 될 수가 없어. 이 스스로요 결코 극복할 수 없는 이 내적인 한계를 가지고 있으면서 본인이 하고 있는 일을 하는 거예요. 어려서부터 본인이 공부를 웬만큼은 하는데 진짜 잘하는 수준은 아니라는 거에 대한 이게 참 어떻게 보면 내가 안 해서 그렇지 하면 진짜 잘하는데 근데 너 하더라도 전교 2, 3등밖에 못하잖아. 전교 1등 못하잖아. 그런 상태에 있으면 본인이 뭐 우리 학교에 전교 1등 해봤자 뭐해. 뭐 저기 외고나 특목고에 가면 6등급, 7등급밖에 안 되는데 이런 상황에 밖에 본인은 없다는 거죠. 남들이 변리사면 괜찮잖아요. 원래는 옛날에는 변호사를 하면 변리사 자격증도 자동으로 줬었어요. 변호사도 아닌 것이 뭐 이렇게 되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세무사 주듯이. 세무사 주듯이. 그런데 최근에 이 변리사는 독립을 했어요. 더 이상 변호사한테 자동빵으로 주는 자격증에서 독립돼서 변리사가 이제 앞으로는 이 변호사가 하는 것과 관련된 여러분 특허 분쟁이 있다. 이럴 때는 이제 변리사가 나서가지고 할 수 있도록 하자까지도 이제 되니까 이제 사람들이 변호사의 역할하고 변리사의 역할이 차이가 있구나를 이 요즘에는 이제 특허 관련된 분쟁이나 특허를 내는 거나 출연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거 관련된 카피라이터 뭐 요즘에 뭐 삼성이 막 당하고 있는 거 있잖아요. 네네. 뭐 애플하고 삼성하고 소송이나 뭐 이런 거 마찬가지로 지적재산권 관련된 분쟁은 변호사보다는 변리사들이 더 이 주장을 하는 그런 일들이 이제 벌어지니까 그래서 변리사에 대한 인식이 좀 더 높아지는 계기는 됐죠. 이분이 비교하지 않고 살고 싶다고 말씀을 하시잖아요. 소소하게 이웃을 도우면서 비교하지 않고 빵을 굽고 살고 싶다라고 하셨는데 자 거기서 중요한 게 비교하지 않고 살고 싶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소소하게 빵을 굽고 이웃을 돕고 싶다 사는 게 중요한 거예요. 비교하지 않고 싶다. 스스로 자꾸 비교하고 컴플렉스를 느낀다고 얘기를 이제 알겠죠? 이분 1등 만들면 되게 돼요. 아니죠. 이분 1등이 되겠어요?
왜? 이분에게서 1등은 뭐로 가지고 1등을 판단을 해요? 이미 과거의 학벌. 과거의 학벌을 다시 바꾼다고 될 수도 없잖아요. 여성이라는 그렇죠. 성별. 여성,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본인이 어떤 상황에 있든지 간에 자기의 상황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보고 만족할 수 없는 것으로 세팅을 해버린 거예요. 본인이 어디에서 만족하고 무엇을 통해서 자기의 존재감을 느끼는지에 대해서는 이분은 조금 더 에너지를 쓰지 않고 조금 더 보지 않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네. 이분이 더 이상 올라갈 길이 없어 보이니까 생기는 문제나 답답함인가 본가요? 더 이상 올라갈 게 올라가고 자시고가 아니라 이분은 지금 별리사를 한 거에 대해서 만족하고 성공했다고 생각할까요? 안 할까요? 안 해요. 자기가 하고 있는 별리사 일 자체를 상당히 본인이 그렇게까지 의미 있는 거로 받아들이지 않는 상황이 일천 이분이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별리사 일을 하는 자기 자신에 대해서 그렇게 뿌듯하게 생각을 하지 않고 있다는 것도 있고요. 네. 그리고 뭔가 자기가 하고 있지 않은 다른 무엇이 자기를 더 멋있게 만들어줄 거라고 기대하는데 그게 소소하게 빵을 만들고 뭐 본인이 조그맣게 상당히 로망적인 특히 여성으로서의 로망적인 모습을 표현을 할 때 아 이분은 진짜 자기 자신에 대한 어떻게 보면 있는 그대로를 수용하거나 자기 자신에 대한 만족이나 자기 자신에 대한 통찰이 상당히 떨어진 상태에 있구나를 알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 놓고 로망적인 상황 마치 오랜 꿈인 빵집이나 액세서리 샵을 운영한다. 왜? 본인 죽었다 깨어나도 그거 하지 않을 거라는 건 알거든요. 와 그런 심리가 있는 거군요 이게. 그렇죠. 왜 그런지 알아요? 왜? 본인은 자기가 수학을 잘한다는 이유로 뭘 만들고 액세서리하고 제빵하고 그림그리 같은 일을 못하게 했다고 믿고 있는 거예요. 그러네요. 원망의 대상인 거예요. 아~ 그렇지만 자기는 그것 때문에 자기가 수학을 잘하기 때문에 그걸 못하니까 그 심리 상태인 거예요. 본인이 하고 싶다는 건 결코 자기가 하지도 않을 거고요. 그냥 현재 자기에 대한 불만족, 불평을 털어놓는 이유로 지금 열심히 언급할 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 내용에 초점을 둬서 이 사람이 이걸 하기로 원하지 않을까 생각하는 순간에 완전히 말려든 상황이 된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이 진짜 이 사람이 고민하는 건요 지 마음대로 지가 이 어깨에서 진짜 잘난다는 소리를 듣고 싶은데 그렇죠. 그 소리는 지가 죽었다 깨어나도 못 듣는다고 지금 스스로 생각하고 있고 근데 사실 학벌이나 그 성별 이외에 그 1등 병리사가 될 수 있는 또 다른 길도 있을 것 같은데 아 당연히 네. 있죠 그런데 이 사람은 1등 병리사가 어떤 사람인지 네. 이 사람이 아는 사람이 있을까요? 변리사 일이라는 게 지금 대부분의 변리사들이 하고 있는 일이 자격증만 있으면 의례적으로 하는 수준으로 되니까 자기의 스페셜티가 무엇인지도 모르는 상황이고 그걸 어떻게 개발해야 될지는 더욱더 모르는 거고 또 그런 걸 굳이 개발할 필요가 있는지도 조차도 모르는 상황이죠 이분은 이분 같은 경우는 간단해요 너가 지금 변리사로서 네가 잘한다고 생각하는 건 착각이야 너 진짜 변리사 자격증만 땄지 너는 대한민국 변리사에서 굳이 일을 하는 수준을 하면 진짜 이 지방대에 비명문 뭐 공대 출신의 딱 여자 변리사 그 정도야 넌 자격증을 받은 수준밖에 안 되고 거의 바닥이거든 너는 변리사 바닥인데 뭐 그걸 가지고 본인이 잘하는 것처럼 하고 내가 뭐 파티시를 하면 더 잘할 수 있지 않을까 웃기는 소리였지만 넌 변리사다운 일도 지금 못하고 있어 무슨 소리야 우리 사무실에서 제가 잘한다고 했는데 그렇지 너 사무실에서 네 받는 월급 그 정도 수준에서 하는 거지 이분은 자기가 만족 못하는 거랑 타인을 통해서 그런 진짜 이렇게 상황을 말해주면은 엄청나게 충격받으실 것 그럼요. 같아요. 그럼요. 자기의 처절한 현실을 직시하게 만든 이야기를 한 번도 못 들었거든요. 오죽했으면 선생님, 야 성적이 아까우니까 얘 대학이라도 가야 되지 않겠냐. 그런데 나중에 본인 대학 가고 나서 선생님한테
고맙다고 생각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또 원망하셨을 것 같아요. 본인이 대학이라도 갔으니까 변리사 시험이라도 봤지. 너 만일 대학 안 갔으면 변리사라도 할 생각을 했겠니? 네가 변리사를 땄으니까 결혼이라도 했지. 변리사 없었으면 네 남편이 나하고 결혼했겠니? 이렇게 이야기하면 제가 상당히 잔인했죠. 네. 근데 그 잔인하시네. 과거가 살아오셨던 게 원망의 그런 순간들이 아니라 다 뭔가 그걸 해왔다는 것 자체를 인식하시는 것부터가 중요할 것 같아요. 어이구! 자기 자신을 보는 인식의 틀을 바꾸지 않으면 네. 자기 자신을 네.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고 계속 코스프레를 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자기의 성공이 마치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네. 할 때 자기가 더 뿌듯하고 더 멋진 사람이 될 것 같은 그런 착각 속에서 이분은 계속 코스프레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분이 자기가 스스로 열등감이라고 하면서 또 다른 측면에서 자기가 한 현재의 성공에 대해서 우월감을 가지고 있다라는 그 역설적인 경험을 동시에 가지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잘났는데 이러면서 그렇죠. 아이스크림을 먹는데 뜨거운 느낌을 받는 그런 희한한 경험을 하는데 이분의 심리는 그게 작동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분이 보이는 모든 이야기가 얼마나 웃기는 컴플렉스로 작동해가 나타나는가를 본인이 순식간에 이해를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근데 그거를 다시 자기가 명문대학에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거는 지금부터 어떻게 그러면 자기의 열등감을 새로운 방식으로 진짜 떳떳한 우월감으로 충족해 나갈 것이냐 라는 새로운 과제를 느끼게 되는 거죠. 대부분 사람들은 뭐 하나만 이루기만 해도 성공한 것 같고 또 그걸로 인해서 나는 진짜 나를 뿌듯하게 생각하고 사랑할 거라는 그런 기대를 가지고 살고 있거든요. 네. 그런데 실제로 자기가 간절히 원하는 걸 이뤘다고 해서 자기를 뭐 엄청나게 대단한 사람으로 생각하고 살아가는 사람 많지 않아요. 어떤 사람은 자기에 대해서 열등감을 느끼거나 자만감을 느끼거나 그 사람들은 자기의 현재에 대해서 상당히 가지는 불만족 또는 뭔가 불안 때문에 그런 모습을 보이는 경우가 많아요. 남들이 보기에는 너 다 가졌는데 너 그렇게 이뤄놓고 뭐가 아쉬워서 그래 라고 할 때 니들이 어떻게 참새가 어떻게 봉황의 뜻을 아니 이런 상황이 되거든요. 봉황의 고민을 같이 해주냐고 힘드네요. 네. 누구시죠? 네. 오늘 방송에 불만 있으신 분들은 다 저를 욕하시길 바랍니다. 아이고. 훌륭해요. 네. 짜리였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